네,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6월 시장 긴급 점검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6월 첫 주까지 모두 마무리가 된 이 시점에서 앞으로 남은 6월 시장에 대한 전망과 또 글로벌 이슈들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전 공무원연금 자금 운용 이창훈 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6월이 또 시작이 되고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도 좀 6월이 시작되고 나서는 분위기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5월 달에는 뭐 공매도 우려도 있었고 실제로 네. 외국인이 정말 9조 정도 팔기도 했고 네. 근데 다시는 이제 좀 매수 쪽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이번 달에는 매수세가 좀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두고 봐야죠. 네. 그건 알 수 없는데 네. 뭐 참고적인 지표를 저희가 이야기한다면 일단 이제 그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빅스잖아요. 네. 그 볼 인덱스가 보면 20 이하로 내려와 있거든요. 미국의 S&P 500 지수에.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20 밑으로 내려오면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있잖아요. 네. 네, 달러 인덱스가 보면 90 근처에서 굉장히 안정되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달러가 조금 약해지고 그다음에 미국의 변동성이 줄어들면 사람들의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애피타이트가 커져요. 그러면은 돈들이 선진국에서 이 신흥국,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좀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들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고 달러도 약세를 보이면서 위험자산 네. 선호 심리가 좀 강해질 수 그렇죠. 있다는 부분이죠. 네. 네, 외국인의 좀 매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요즘 가장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인플레이션 이슈잖아요. 최근에 또 이제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을 너무 또 빨리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또 빨리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또 반대로 일시적일지 아닐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시장을 좀 경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숫자가 높게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오늘도 기사를 보시면 OECD 국가 평균 인플레이션 4월 달에 3.3% 뭐 이렇게 해갖고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보면 미국이 올해 6% 이상 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숫자, 이제 CPI죠. 네. CPI가 높게 나오니까 시장이 뭐를 검토하냐면 그러면 시장이 전제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양적 완화, 그리고 연말까지는 그냥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 숫자가 너무 높게 나오고 경제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테이퍼링, 양적 완화를 줄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테이퍼링 우려가 네. 좀 일각에서는 선 반영된다. 테이퍼링이 좀 천천히 시작되면은 예상외로 그때 되면 좀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뭐 테이퍼링이 금방 일어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천천히?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를 돌아보면 네. 지난 10년 넘게 이 세계 경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사실 디플레이션이에요. 내내 이제 미국의 연준이 하고 싶었던 거는 물가를 2% 이상 올리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네. 못 올렸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물가를 플러스로 만들고 싶었는데 여전히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걱정했던 건 디플레이션이에요. 네. 유럽은 더 그랬고.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 그 파월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페드가, 물가 목표를 갖다가 평균 물가 목표대로 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일시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너무 오랫동안 저물가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좀 평균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냥 버텨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많이 걱정할 이슈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 보시면은, 벤 버넨키 의장 시절에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풀었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것처럼 양적 완화죠. 이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옛날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QE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중앙은행이 했던 수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나왔던 건데, 그거를 2009년도부터 돈을 풀어서 실질적으로 테이퍼링 한 거는 2013년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아직은 뭐 테이퍼링 하기엔 좀 빠르지 않나. 근데 이제 시장에서 그런 우려를 해주면 해줄수록 네. 테이퍼링은 딜레이가 될 거고 시장이 전혀 걱정하지 않으면 뭐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네. 어쨌든 이제 인플레이션을 바라볼 때 경제 지표들 보면서 이제 좀 전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고용 지표도 중요하잖아요. 고용 지표가 지난달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예상치를 굉장히 밑돌아서 이것도 시장에 또 해석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물가나 고용 지표 그리고 또 소비 지표 이런 것들 신경을 쓰면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지표들이 또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이 고용 데이터나 뭐 여러 가지 지표 소비 지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할 때, 인플레이션 우리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 올라가는 거. 또 우리가 이제 디맨드 풀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이제 원가가 올라가서 물가 올라가는 코스트 푸시. 근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통계도 보시면 물가가 제일 많이 오른 나라는 터키예요. 터키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선진국 시장,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환율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율이 불안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우리가 이야기하는 볼커, 유명하잖아요. 폴 볼커와 페드 의장으로서 그분이 나왔을 때는 코스트하고 디맨드가 다 같이 겹쳐서 미국이 물가가 무지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중앙은행 총재로서 폴 볼커가 인플레이터 파이터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금리를 얼마나 올렸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올렸나요? 지금은 상상하지 못할 텐데, 그 당시에 21%까지. 21%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금리를 올렸었는데, 그래서 결국 인플레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미국 경제 지금까지 고도 성장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은 그런 그 수요에 의한 인플레는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 생산에 이 지금 뭔가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중요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중요한 요소가 우리가 노동과 자본과 기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점점점 노동의 몫은 줄어들거든요. 대부분이 기술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본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뭐 노동이 기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생산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서 과거처럼 임금이 많이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 가능성은 별로 없고, 다만 이제 지금 인플레 숫자가 높게 나오는 것은 하나는 기저효과, 워낙 작년에 낮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최근에 그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유가에서 오는 원가에서 오는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건데. 뭐 아직은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공급발 인플레이션 그 유가도 얘기해 주셨지만 요즘에 또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너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전망을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늘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면 고용이 줄어들고 살기 어려워지면 돈 풀고 돈 풀면은 실질적으로 고용이 좋아지기, 실제 경제가 좋아지기보다는 그 돈들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주가가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똑같은 패턴인데 지금 보시면 많이 올랐죠. 원자재 가격, 철광석 가격도 많이 올랐고 구리 가격도 많이 올랐고 뭐 원유 가격도 거의 70불 가까이 됐으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작년 뭐 4월 이럴 때에는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도 왔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격세지감인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그 물가에 부담을 줄 거예요. 분명히 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구조적일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부도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 뭐 철강색 가격이나 구리 가격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잖아요. 가격을 누르기 위해서. 또 지금 미국이 이란하고 핵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왜 하겠어요? 핵협상을 하면은 이란에서 원유가 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많이 올라가서 경제 부담을 줄 정도가 되면 특히 제가 보기엔 뭐 미국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런 합의가 나와서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럼 단장님께서는 인플레이션이나 테이퍼링 우려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일석일 것 같다. 천천히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지금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하는 그 옐런. 옐런이 페드 의장을 할 때 늘 와서 이제 기자들한테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8월 달 되면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회의인데
그러면 이제 그 옐런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데이터 디펜던트 할 거다. 데이터 디펜던트 할 거다.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가 예상한다는 건 잘 안 맞아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경제 지표가 나오면 그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가 이 테이퍼링 할지 안 할지 결정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옛날하고 달라진 거는 옛날은 그걸 예측을 해서 좀 했어요. 선행적으로. 네. 근데 지금은 페드는 가능하면 테이퍼링이나 금리 올림을 안 하고 싶거든. 그래서 이제는 확인하고 갈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같이 확인하면 돼요. 확인해서 데이터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아직은 기조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네. 예측을 하지 않고 좀 보면서 그때그때 좀 네. 확인을 해보겠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이번 달 FOMC에서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네.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FOMC에서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신호가 좀 확실하게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코멘트는 나올 거라고 봐요. 코멘트 저번에 나왔으니까. 왜냐하면 네. 뭐 언제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시장을 견제하는 거죠.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가면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코멘트하는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네, 언급 정도는 나올 수 있다. 네.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은 뭐 주식을 좋게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아직은 좋게 보는 게 맞다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기업들 실적이 무지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흔들리면 네. 오히려 뭐 우리가 이렇게 뭐죠? 바이온 딥스라 그러잖아요. 떨어질 때 산다 그러잖아요. 네. 매수의 관점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부와 또 연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믿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군 잘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 이에 대해서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오늘 단장님과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